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죠. 꼭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또 이루고 싶은 뭔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열심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정말 많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 실패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방금 봤던 그 영상의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를 나의 삶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계속 느껴지면서 좌절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가거든요. 전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요. 제가 너무 험하게 살아가지고 저 교회 못갈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말이 아주 걸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술 엄청 많이 먹어요. 저는 술 고래예요. 전 담배 펴요. 담배 냄새 풀풀 나요.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삶 속에서 인정받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좌절하는 분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채우고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 교회 가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앙과 관련해서는 친지들이, 가족들이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해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 사자성어인데요. 예. 써 이자, 믿을 신자,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어진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교리 중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사자 한자 성어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 이런 자격 갖춰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이 조건 충족시켜야 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조건, 자격,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런데 넌 이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돈 이만큼 가져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생겨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파송해서 보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게요? 도망갔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주랭랑 쳐버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돼라는 법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 법이 나와요. 이거 정결법이라 그래요. 정결법이 있어서 베드로가 아마 이때 그 법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이 법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12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구약에 있던 모든 법들은 이제 새로운 법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구약에 있던 그 정결법, 그거 폐지돼. 그거 없어져. 이제는 이방인들과 따로 밥 먹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베드로가 직접 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라고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 괜찮아. 고넬료 찾아가. 고넬료 만나. 고넬료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베드로가 세 번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가족들에게,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앞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만났을 때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혼내고 있어요? 너 3년 넘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잖아. 정결법 이미 사라지고 이방인들과 우리 따로따로 지낼 필요 없고 같이 한 형제로 지낸다는 거 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 너 얼마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도 너가 직접 경험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짓을 해? 밥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온다고 벌떡 일어나서 주랭랑 치고 도망갔어? 너의 그 행동 때문에 앞으로 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올바르게 살고 나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 너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게 된다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그 혼내는 내용 중에 핵심이었어요. 어떤 핵심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겼어. 너 이거 진짜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혼내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도 있고요.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렇게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성경은 계속 행위가 아니라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왜 그냥 주신다고, 믿으면 주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성경 안에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신이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함과 완전함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완벽했고 아담과 하와도 완벽했고 하나님도 완벽하신 분이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완벽함이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완벽함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벌을 아담과 하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리는 벌,
사람이 그 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의 수준까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거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을 우리가 치러낼 수도 없고, 치러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아담과 하와와 인간들을 자기 자신처럼 끔찍히도 사랑해 주셔서 이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처음에 계획을 뒤집어서 다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당신이 얘기했던 그 모든 법들을 다 지켜가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라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참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배고파하셨어요. 피곤해 하셨고요. 슬퍼하시기도 하셨고요. 화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거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며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이신 하나님의 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그분이 내리는 벌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죠? 그분이 내리는 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라야만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을 당신이 온전하게 다 감당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건 이건 또 말이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고 싶으면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옛날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죗값 치러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는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벌받아야 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짐승에게
떠넘겨서 짐승이 대신 벌받게 하는 건 이것도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목사님 질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이런 거 나오던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의 제사는 예고편이었어요. 우리한테 예고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너희들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게 될 거야. 그 예고편으로 구약에 있는 그 짐승의 제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번째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받을 수 없죠. 왜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야 되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받는 건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판사가 뭐라 얘기할까요? 너희 집사람 죄를 담당하기 전에 너는 유죄부터 죄값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벌받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고 죽은 것이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원래부터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결과까지도 내가 모두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 모두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선포하십니다.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시 나의 자녀가 돼. 그냥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조건도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요. 받아라. 나의 선물이다. 받으면 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설명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The times we shared.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아빠, 아빠, 이제 많아. 来，吃饭。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Papa, it's me, Papa. Hey, one more time, you're a good son. But it's even harder not to love. Papa, Mama, Sifan. Tai, Sifan. Family is forever.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명상에서 봤잖아요. 속삭이고 말 안 듣는 그 아들 죄짓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야단치고 혼내죠. 근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당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그런데 아빠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질질 끌리는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다리를 어떻게든지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그 아들을 등에다 얹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우리 방금 영상으로 봤잖아요. 아들 혼자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 혼자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 쭉 계속 읽어가 보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너희가 하나 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이겨내고 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이 아주 작지만 제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난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진짜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발적으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에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나의 모자라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더 해야 되나? 몸부림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이래? 여러분, 그렇게 모자라다고 느끼는 그 부분들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채워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자란다고 느끼는 부분, 자녀들 가운데 모자란다고 느끼는 부분,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모두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가시고 메꿔 가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엄청나게 복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 다른 사람들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나 잘 이겨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용기가 생겨서 자기의 삶들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자녀가 된대요. 믿으면 자녀가 된대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열심히 잘 믿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라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해 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거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즉, 죽음 이후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믿으면 이 모든 것들 다 너희 것이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의 특징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놓고 하고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